저는 수경입니다. 네, 임여명입니다. 전소현입니다. 저는 박경아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. 이분들이 수경하실 어반 스케치 드림팀입니다. 어반 스케치 드림팀 1기 여러분이세요. 짠! 와. 네, 수경하실에서 두 달 동안 어반 스케치를 하는 팀입니다. 그래서 각자 이런 스케치북을 한 권씩 나눠드렸고 이거를 채우는 게 미션이에요. 두 달간. 근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중간 점검. 네, 중간 점검차 한번 모여봤는데요. 하시면서 뭐 어떤 뭐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저는 8월부터 하는데 네. 떼양볕에서 이제 네, 요번 또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. 네,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.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할 때 네. 정말 떼양볕에서 한 20분 그리는데도 막 혀가 나오더라고요. 너무 혀까지. 더워가지고 아, 네. 네.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여름이라서. 네, 여름이라 맞아요. 저는 사실 시작을 거의 못 해가지고 네. 오히려 연습한다고 딴 데다가 너무 아끼셨구나. 이게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일단 다른 데다 내공을 좀 쌓고 이번 달부터는 이제 여기로 진출을 해보자. 네네네. 그러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예전에는 이제 사진 같은 거 보고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. 이제 무엇을 그릴까가 좀 비중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. 어디로 바로 가서 이제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네. 그 시티 투어 버스도 타보고 뭐 고궁도 가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약간 서울을 여행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어요. 그림을 좀 그림이나 장비 같은 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네네.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. 네. 근데 전 이게 저희 그때 한번 사전 모임 하고 나서 네네네. 그때 되게 멘붕이어서 네. 그리고 또 그때 플러스 펜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대 가서 이제 카페 앉아서 이게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림이에요? 처음에 용감하게 네 처음에 그 용감하게 해봤어요. 되게 잘 그리셨어요. 이건 모기 한 10마리 물리면서 저녁 때 그리신 네 한여름에 개미는 여기 지나다니고 아 이거는 혼자? 네 이것도 혼자 그리신 거예요? 네 다 혼자 그렸어요. 좋네요. 되게 아기자기하게 그리신다. 이게 그 혀 나온 그림이에요. 아. 너무 더워가지고 되게 뭔가 생략도 있고 뭔가 네, 자기만의 있고.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? 네. 네. 그 저는 마카를 잘 모르지만 네? 제가 저번 수채화 할 때도 막 막 색을 엄청 진하게 썼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제가 그거 보니까 진한 색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마카가 다 쨍하잖아요. 예. 그래서 마카로 뭔가 저만의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걸 하면서 느꼈었어요. 그래서 마카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카에서 와. 마카로 했거든요. 멋지네요. 에이스. 에이스예요? 제 친구가 보더니 신라 시대 왕관 같다고. 그러네요, 진짜. 네. 이건 동네에서 그렸고 글씨도 되게 그러니까 메모가 글씨도 분석적이면서 네. 재료도 아까 앞에는 재료도 다 적어놓고. 네 맞아요. 재료 적고 이것도 이건 같이 그렸었어요. 저희 같이 한번 네, 모였었거든요. 치킨은 맥주. 네, 패들보트 타고 계신 분도 있었고. 되게 더운데 이렇게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? 와, 이 정도까지? 네. 또 마카는 어떤 마카 쓰셨어요? 아, 저 네. 제가 마카를 처음 써봐서 그냥 네. 싼 거를 써보자 해서 무슨 중국산? 60개 2만 원짜리를 네. 샀어요. 우와. 이게 많아서 무겁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두 개를 골라서 여기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요거로 사셨다? 네. 전 제가 그냥 가고 싶은 장소를 찾아서 네. 좀 네. 장소에 의미가 있는 곳을 좀 가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예술의 전당 모차르트라는 곳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되게 좋더라고요. 편안함을 주는 곳이어서 여기 한번 갔었을 때 이제 그림 그렸었고 네. 여기는 그 한옥마을 갔었던 건데 이 한옥을 계속 유명한데 좀 약간 의미 있는 데 가면
기와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들 기와장 네 엄청 아 이거 한 번은 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. 골목길 어느 한 군데가 딱 마음에 들어서 갔는데 뻔한 거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건 그럴 것 같아서 재밌게 그냥 그려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. 이거는 시티투어 첫 번째 버스가 네. 덕수궁이거든요. 네. 덕수궁에서 설명 듣고 말이죠. 그래서 막 저기 묘사를 많이 하셨구나. 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이게 이게 다 무슨 삼장법사랑 손오공이랑 그 의미가 있대요. 그래서 이 궁에 나쁜 것들이 오지 않게끔 하는 가디언스인 거죠. 이제 이렇게. 그래서 이거 한번 한층 그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이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버스에서 막 그려가지고 아 시티투어 시티투어가 그 2층 버스가 문이 열려요. 와 그래가지고 남산 가는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와 달리는데 가을밤에 날씨도 되게 좋았거든요. 그래서 좋았던 기억을 구름 하느라고 아 구름 깨알 구름들 그래서 마카랑 좀 네. 이제 만년필이랑 위주로 주로 여기까지 그 뭐 재료는 어떤 거 쓰셨어요? 저는 네. 요즘에 요렇게 딱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요. 우선 제가 밖에 근데 야외 드로잉을 하니까 이게 그 필요한 색깔들이 좀 정해지는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. 초록색군, 그 다음 회색군, 그 다음에 웜그레이군, 그 다음에 뭐 하늘을 표현할 거 그래서 딱 보니까 정해져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나갔을 때는 이렇게 샥 뒤집어가지고 해가니까 이렇게 편해지고 갖고 다니고 여기 생겨풀도 다 그 색들 그 아, 색감이 딱 정해져 있으시구나. 색깔들이 이게 몇 번 해보니까 네. 초록색이랑 회색이랑 갈색이랑 하고 나중에 포인트는 좀 이제 그 보완을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네. 그리고 이제 요거 되게 엄청 많이 갖고 다니시네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그리고 저의 이제 가장 이거는 최애 예, 이거 만년필 무거운데? 이렇게 무거우신데? 이게 뭐 갖고 다니니까 그냥 또 습관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아님 이거 무슨 숙제 검사하는 것도 아니야?